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식물 알아보겠습니다. 고라니가 먹었는지 줄기가 잘렸습니다. 옆에서 가지가 나옵니다. 네, 잎은 두꺼운 편이고요. 삐치명이입니다. 또 줄기는 굵은 편이고 둥그렇습니다. 네, 이 식물이 국화과의 단연초 조밥나물입니다. 네, 이 식물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좁쌀풀입니다. 잎은 어긋나게 달리고요. 줄기를 하나 끊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얀 진이 나옵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신선하고 상큼한 향입니다. 네, 7, 8월에 노랗게 피는 꽃은 민들레꽃을 닮았습니다. 노란 꽃이 조밥 같아서 조밥나물이라고도 하고요. 또 억새잎이 조뱅이를 닮아서 조밥나물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네, 이 조밥나물도 나물과 약재로 이용합니다. 나물은 어린 순을 이용합니다. 지금도 위쪽은 부드럽습니다. 쓴맛이 있기 때문에 데쳐서 나물로 조리하고요. 꽃을 포함한 잎줄기를 차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네, 이것은 세잎양지고요. 이것은 뚜까리입니다. 나물과 약재로 좋습니다. 여기 뚜까리 많습니다. 이 조밥나물은 한방에서 전초를 산효국이라는 약재로 이용합니다. 맛은 쓰고 성질은 차고요. 약재로서 독성은 없습니다. 네, 꽃을 포함한 잎줄기는 염증에 우수합니다. 요로 감염 등 비뇨기 염증, 종기, 피부염에 좋고요. 또 임파성 결핵, 폐결핵 등 결핵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질, 복통 등 위장 질환에도 좋은 약재입니다. 네, 열매에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종기나 피부병 등 염증에 좋고요. 또한 당뇨병, 변비 등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모발을 촉촉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뿌리는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합니다. 혈관 질환에 효능이 있고 간 기능을 개선하며 피로 회복에 좋은 약재입니다. 네, 약재는 뿌리부터 열매까지 전초를 말려서 이용합니다. 하루에 15 내지 20g 정도씩 달여 마십니다. 오늘 조밥나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